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 스쿨 만나 공부하고 있는 대명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도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든다 다음에 접을 딱 붙여야 돼요. 누가 내 마음에 들라고 태어났나? 이렇게 딱 접붙임으로써 바로 단감이 열리게 긍정의 표현에 긍정의 결과를 만들 줄 아는 게 덕분스쿨 공부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무심 길을 쫙쫙 고속도로 낸다고 연습하다 보니 아니 자꾸 이렇게 좀 표현을 이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살짝 올라오면서 무심 길에 지금 뭐 돌멩이 하나 놓고 괜히 거기다 팻말 하나 세워놓고 뭐 이런 일이 생겨서 길에 가는데 오히려 바치기는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그럽니다. 뭐냐면 내가 혼이 끼어들어서 하면 그런 무심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뭐 한마디 해주면 한마디 해주는 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왜? 그게 솔직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 항상 믿음으로 그냥 가셔야지 포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지구는 과포장, 포장을 너무 과하게 해서 지구가 몸살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네 인생도 생각이 포장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 관계에서 저분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뭘 저렇게 뭘 많이 붙이느냐 이래서 항상 깊이 관계를 할 사람은 아니다는 생각이 전해질 수가 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무심에서 영감받는 것은 무심 자체가 분별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다 끼어들면 무심이 아니고 혼의 생각이 이제 끼어들어서 하는 거는 영감도 아니에요. 그럼 영감이 아니면 할멈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는 이제 혼날 짓이죠. 왜? 공부는 무심끼를 한다면서 혼이 끼어들어서 하니까. 자, 이렇게 바르게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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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